많은 그 전국의 문화예술이를 하러 다닐 때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안동에 기와집들 그 많은 집을 고치실 때도 같이 데려가서 작업을 하셨는데, 또 호남 지방에 일을 하실 때도 데려가서 작업을 하셨는데, 아마 넌 여기 있는 이런 집, 이 기구에서는 이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다르지. 잘 그래서 실측해서 도면을 그리라고 해서 제가 그 작업을 했고, 그걸 가지고 한국의 살림집에는 책도 하나 맡기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요새 우리 한옥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아이고, 구조물이 이렇게 다르고 특색이 있겠군요. 그냥 우리가, 아, 이게,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처마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왜 이게 마당을 여기 차지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아, 이게 비가 들이치면 안 되니까, 이런 각도로 해서 부연을 길게 빼고 그랬군요. 근데 부연이 석가래하고 각도가 다르거든요. 석가래는 이렇게 걸고 부연은 이렇게 걸었죠. 근데 요건 들어 놓으니까 바람이 들어오긴 쉬워요. 그 대신 비가 오는 거는 멀리 내쫓아 버리죠. 이렇게 쏟아졌다 떨어지지. 이제 그걸 보면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대단했던 게, 부연이 없이 석가래만 걸면 빗물이 바로 떠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연이 있으니까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뭘 달아놓으면 한쪽으로 흘러서 저쪽에 떨어지지 마당으로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 옛날 양반들이 참 궁리가 많으셨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거를, 지금은 함석 가지고 처마를 하죠. 옛날엔 나물 가지고 하셨어요. 나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을 거기다 이렇게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빗물이 쏟아지면 그리로 쭉쭉 흘러내려갔었죠. 그러니까 마당에 눈이 쌓일 필요도 없고, 얼음이 어서 떨어질 필요도 없고, 한게 처마가 깊이 있고, 그 처마 끝에다가 그런 그 홈통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게 오늘날에는 이제 함석으로 저렇게 바뀌었죠. 이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시류가 맹결하는 제품으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완성을 해서 생활의 공간에 편의하도록 맹기느냐 하는 궁리를 했는데, 함석이니까 가벼우니까 뭐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보다 이걸 조금 길게 내뺄 수가 있죠. 길게 내빼니까 요 처마 밑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졌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퇴마루가 옛날 같으면 못 매기려지고, 옛날에 퇴마루 요만큼 좁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길질 않죠. 이건 저기 함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도 괜찮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시대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자기 집에 작용을 하냐, 활용이 되느냐 하는 걸,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짝에 서양은 유리를 달지만 우리는 그냥 창호지 담궈 가지고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창호지는 문을 열지 않아도 호흡이 통하죠. 한지가 공기를 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지라는 게 저게 식물 가지고 맹기로 낸 거가 돼서 식물 그 사이사이에 소통이 가능하니까 한지에서는 소통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리를 안 달아도 저것만 달아 놓으면 외부 공간, 외부에서 내려오는 찬 거를 막아주는 그런 구실까지 한다면서요. 그러면서도 공기를 소통해 줄수 있는 걸 맹기로 주었기 때문에 그 한지를 저렇게 봤는데, 근데 한지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한지 벽에 넘은 들어갈 수 있는 벽을 맹기로 줘가지고 벽면 전체를 개방하지 않고 일부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맹결했죠. 그 바람에 이런 그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뭐 세관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어댕겨도 가서 깨지지 않을 걸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옛날 집들, 오래된 옛날 집들을 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벽면 구성이라든지 창호지 구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벽면을 구성하지만 옛날에는 벽하고 벽 사이에 문짝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그냥 후닥닥 갖다 다 닫을 수가 있고, 눈이 오더라도 닫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누가 와서 찾으면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뒷마당에 이런 거 해놓고 나서 뭐가 어떤가, 지금 공기가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고 짐승이 어떻게 댕기고 있는가 하는 걸또 내다볼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산골 마을에는 심지어 호랭이까지 나와 댕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랭이가 다니는데 사람이 나서서 함부로 하다간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나 창을 열고 내다보는데 이게 이렇게 높으니까 쾅 하고 열면 호랭이가 놀라서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같은 생활 공간에 필요해서 뭐를 맹길면서도 자기 방어를 염두에다 두고 편의시설을 한 거지, 자기 방어는 무시하고 편의시설을 했으면 저런 창이나 문이 안 맹겨졌겠죠. 그리고 이 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꽤 춥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는 북쪽 벽에는 완벽하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안 하죠. 그 대신 남쪽으로 여름에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에는 대청 완전히 열어놔가지고 찬 공기가, 시원한 공기가 늘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쪽 벽에는 이렇게 해서 창을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하고, 그것도 바깥 창은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하도록 나무로 가지고 맹길고, 안쪽에는 창호지를 발라서 눈이 오면 바깥 벽 창이 닫아서 막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맹겨놨던 거죠. 이제 그걸 보면은 생활의 지혜가 집에다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옥을 통해서 우리 선대들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 같은 것도요, 그냥 벽돌만 가지고 쌓은 집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방을 들이고 거기 사이에 살짝에서 흙을 발라서 벽면을 구성한 경우가, 벽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벽체를 발라 놓으면은 겨울에 기온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덜 춥죠. 그러면서도 벽체 사이에 공간을 활용해서 문을 거기다 달면 바깥에다가 벽장을 맹길 수가 있어서 처마 끝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벽장을, 퇴칸을 맹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생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지혜를 참 많이 쓰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벽장을 맹기로 다는데, 밑에 가서 보면 비가 처마가 해서 비가 들이쳐서 비 맞을 만한 높이는 공간으로 비워놓고, 비와 들이쳐도
비벼 벽에 부딪히지 않을 공간에만 벽체를 쳐서 벽장을 맹길죠. 이제 그거는 그 생활이 어떻게 기후에 걸맞는 것으로 적응을 해야 공간 활용이 유리하냐 하는 걸 고려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발달시킨 산림 가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그 지혜가 축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 가서 집 구경을 하고 다니니까 그 집이 집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의 지혜로운 게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나서 한옥을 보면서 살피니까 한옥에 담겨진 지혜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데도 말이죠. 대청에 이걸 평천장을 맹길면 여기에 수십 명이 앉았을 때 담배라도 피면 이 연기가 가득 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간이 되니까 공기가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담배들을 피시면 다 빠져나가지 이게 쌓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옛날 양반들이 가족끼리 수십 명이 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르까 각방 각지 각 집에서 살다가 행사 때 무슨 잔치 한다든지 하는 모일 때 대청에 수십 명이 모여들었는데도 담배 피고 하시는데 것도 없는 게 바로 이런 공간을 구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제그 고향의 집만 해도 대청이 100평이 넘었어요. 많은 손님이 오셔가지고 잔치하는 날은 어떤 땐 200명씩 모여 앉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어른들이 모여 앉아서 약주하시면서 담배, 근데 지금은 골연을 피지만 옛날에 긴 담배 가지고 하실 때는 그 굉장히 독했잖아요. 그가 안 피는 양반이 없을 정도로들 앉으셔서 어른들이 하시는데도 그것 때문에 앉아서 기침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공기가 잘 소통이 됐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 이런 그 처마나 천정에 이렇게 해놓은 게 그냥 평면으로만 해놓은 거에 비해서 오히려 공기 소통에 효과적인 구실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뭐 환풍기 달지 않아도 그 수십 명이 와서 담배를 피셔도 환풍기 없어도 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거고 뒤에 창들이 있어서 바깥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옥을 보면 그 한옥의 어떤 성격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위해서 집을 지은 거를 위주로 한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 앉아서 잔치를 하고 가도 아무 뒤탈이 없을 정도로 적응될 수 있도록 구조를 하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옥을 지으면서 한옥에 대한 설명을 하면 아, 그거 나도 가서 담배 한 대.